최소의 왕 중의 왕, 아스파가라스를 가을에 뿌리를 분갈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스파가라스 텐데, 대여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났던 것들을 다 잘라냈습니다. 잘라내고 이제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뿌리를 갈라서 또 이게 번식을 시킵니다. 일단 이렇게 구멍을 몇 개 팠습니다. 이렇게 구멍을 먼저 파놓고 자 아스파가라스를 분갈을 시킬 건데요. 자 원래 이놈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이때 분가된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이놈을 캐서 이제 옮길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싹이 나죠. 이런 식으로 싹이 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정도 캐가지고 분갈을 하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자 이것하고 분가된 건데 반절 캐가지고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뿌리를 캐서 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스파가라스 뿌리를 캐가지고, 저쪽에서 뿌리를 캐가지고, 이렇게 덩어리로, 한 덩어리, 두 덩어리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뿌리를, 다섯 덩어리를 이렇게 번식을 시켰습니다. 자, 이제 흙을 덮고 이렇게 해주면은, 가을에 분가하면은, 또 내년 새봄에 이것들이 새싹이 나서 계속 퍼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아스파가라스 영양소가 가장 많은 채소의 왕 중의 왕입니다. 자, 이 비싼 아스파가라스를 집에서 이렇게 번식시켜서 길러 먹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삽으로 파는 게 가장 좋네요. 자, 아스파가라스 뿌리를 판 자리는 상처가 안 물도록 흙을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. 자, 판 자리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팠는데요. 뿌리를 판 자리는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흙을 덮어주고, 자, 뿌리 번식된 다섯 곳도 이제 흙으로 다 묻어줬습니다. 이렇게 되면 내년 봄에 이게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아스파가라스 밭이 될 겁니다. 야채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. 이 아스파라거스는 모든 야채보다 어떤 야채보다 엄청나게 영양 성분이 좋아서 채소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립니다. 이거는 가을에 뿌리를 번식하면 아주 잘 자랍니다. 지금 여기가 아스파라거스 원래 밭이었는데요. 여기서 뿌리를 7, 8개 번식을 시켰습니다. 그랬더니 벌써 10일 전에 번식을 시켰는데 벌써 지금 이 정도 자랐습니다. 하나, 둘, 세 개 이것도 자라죠. 4개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여기도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5개, 6개. 여기도 지금 싹이, 작은 또 싹이 이렇게 2개가 또 올라오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여기도 번식시킨 겁니다. 여기도 번식시킨 건데 지금 싹이 올라옵니다. 열흘 만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때쯤 뿌리를 번식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가을에 이 뿌리를 번식시키면은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이 밭을 다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번식시켜서 키워보면은 뿌리 번식을 해서 키우면은 밭을 엄청 많이 이렇게 크게 넓혀서 또
또 많은 양을 생산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